안녕하세요. 골프클럽 H 김은호 프로입니다. 저는 지금 파4홀에 나와 있는데요. 드라이버 티샷을 쳤는데 페어웨이 좌측 페어웨이 벙커에 빠져 있어요. 자, 페어웨이 벙커를 치는 요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그린까지는 한 150야드 정도 되고요. 제가 8번 아이언을 잡고 지금 페어웨이 벙커샷을 치려고 합니다. 자, 어드레스를 쓰신 상태에서 공의 위치는 약간 오른발에 가까이 놓으시고요. 자, 하나의 공이 내가 치려고 하는 공의 앞에 위치한다는 생각으로, 자, 공을 치실 때는 이 공을 맞추시지만 내가 치는 느낌은 악공을 치신다는 느낌으로, 그래야지만 공을 먼저 치시고 모래를 나중에 치시면서 훨씬 더 잘 탈출을 할 수 있으니까요. 생각보다 앞에 있는 공을 치신다라는 상상을 해보신 다음 페어웨이 벙커 샷을 치시면 훨씬 더 페어웨이 벙커에서 탈출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니까요. 꼭 한번 필드를 나가시게 되면은 페어웨이 벙커에서 이런 방법으로 샷을 한번 시도해보세요.